현재 보시고 있는 포장도 이전에 보셨던 포장과 동일하게 2016년 3월 13일에 정식한 에오박 포장입니다. 이전 포장과 모든 관리 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다만 다른 점은 존 리더 V2를 살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바이러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포장 전체 생육 상태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장주의 말로는 관리하지 않은 밭과 관리하는 밭의 생육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선은 잎의 윤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흰가루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